너희는 알고 있니? 내 친구 몬더기? 산들 산들 하니바람 불어오면 깡총 깡총 장난꾸러 기기토랑 꼬마 화가 초롱이랑 하하호호 즐거운 내 친구 몬더기. 어떻게 생겼을까? 당겼는데 엄청 아팠어. 뿔을 당겨? 누가? 내가 깜빡 졸아서 누군지는 못 봤어. 근데 발소리는 들었어. 발소리라고? 키토야, 뭐 찾아? 누가 몬더기 뿔을 이렇게 막 잡아당겼대. 누군지 꼭 찾아서 혼내줘야지. 정말? 아, 괜찮아. 아마 내 뿔이 풀인 줄 알고 그랬을 거야. 그래도 그게 네 뿔이란 걸 꼭 알려줘야 돼. 그래야 다신 안 그러지. 맞아, 그래야 몬더기가 안 아프지. 그래, 빨리 찾아봐. 누가 그랬을까? 내가 봤는데 아까 저리로 도망갔어. 도망갔다고? 얼마나 빨리?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못 봤는데 내 발로 엄청 빨리 달려갔어. 발이 네 개라고? 호랑이? 사자? 코끼리? 너무 많은데. 누구지? 나도 봤는데 큰 동물인 것 같았어. 큰 동물? 누굴까? 정말 궁금한데. 누굴까? 누굴까? 빨리 빨리 찾아보자. 몬더기 뿔이 감긴 내 발 달린 동물 어떻게 걸을까? 성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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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뿐 사뿐 엉금 엉금 엉금. 여길 봐도 없고 저길 봐도 없네. 몬더기 안 아프게 어서 빨리 찾아보자. 몬더가, 너가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지? 들었어. 그럼 어떤 소리였어? 한번 소리를 내봐. 어떤 소리였냐면 이게 무슨 소리지? 어때? 이 소리랑 비슷하지? 비슷한데? 그런데 발끝 소리가 조금 다른 것 같아. 뿔도 없는 것 같았어. 그럼 누구지? 누굴까? 너희들이 한번 찾아볼래? 알았어. 그건 누구니? 나처럼 키가 큰 기린이야. 그런데 기린보다는 키가 작은 것 같았는데. 알 것 같아.
거지? 응, 맞아. 그런데 코끼리보다는 날씬한 동물인 것 같아. 문덕아, 혹시 그 동물이 달릴 때 소리도 들었어? 어, 달릴 때 소리는 말이야. 아파! 누구지? 아니야. 아, 좀 더 빨리 다그닥 다그닥 이렇게 해봐. 좋아. 너희들은 알겠어? 이 다그닥 다그닥 소리의 주인공은? 응, 말이야 말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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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조용히 해봐. 지금 그 동물 발소리가 들려. 네가 여기 왔던 친구구나. 아니야, 내가 맞춘 거야. 어쨌든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따라하면서 맞출 수 있었던 거네. 그렇지. 말아 말아, 이건 풀이 아니라 몬덕이 뿔이야.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절대 먹으면 안 돼. 그래, 고마워. 안녕. 안녕. 우리도 따라해보자. 우와. 야, 야. 우와, 똑같아. 깨끗하게 손 씻기 언제 해야 할까요?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밥 먹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와서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자주자주 손 씻기.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손수건 호흡기으로 깔끔하게 손바닥도 손등도 문질 문질 손가락 사이사이 엄지 빙글 양손 잡고 뽀득뽀득 손톱 쏙쏙 우리 모두 손 씻기 건강 지키기 신선해요. 꼭꼭꼭꼭 기억해 꼭꼭꼭꼭 기억해 손 씻기 할 때는 꼭 기억해.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 것도 꼭 기억해. 깨끗한 손 씻기를 잘 지키면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어요. 우리 다 함께 불끈 불끈 팡팡. 자, 친구들 오늘도 우리 집 유치원에서 신나고 재밌게 놀았나요? 네. 아이, 좋아 좋아. 그럼 우리들의 놀이에도 한번 참여해볼까요? 어떡해요? 아주 간단합니다. 먼저 우리 집 유치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놀이 안내문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은 우리들의 놀이 게시판까지 확인하면 되는 거지. 좋아요 친구들, 우린 그럼 내일 만나서 더 신나고 재밌게 놀 건데요. 내일 아침 몇 시? 9시 40분.
그렇지, 우리들의 놀이는 어떻게 된다? 계속된다. 쫙! 시작해요. 자, 자, 지금부터 재미있게 놀아요. 자, 선생님은 신나게 놀아요. 그리고 신나게 신나게 놀면 더 멋진 애가 될 거야. 내일 만나서 더 신나고 재밌게 놀아요. 모두 모두 안녕. 쓸 것 같은데. 하. 우리 집 유치원.